연구와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의 허니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약 147일 남았어. 그 후부터는 서로에게서 짜증나는 점을 발견하고 서로를 불쾌하게 느끼기 시작할 거래. 아, 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짜증나는 점을 발견해 왔는데? 난 네가 식스인 게 늘 불쾌하게 느껴졌고. 그럼 그만해. 우리의 허니문 기간은 절대 끝날 일이 없겠다. 이 문제만 빼면. 그래요? 괜찮아? 응, 괜찮아. 가만히 있어봐. 내가 살펴볼게. 하루 이틀 이러는 것도 아닌데 뭐. 하루 이틀 이러는 거 아니니까 내가 고칠 수 있나 볼게. 올리버. 자, 9번 드라이버면 되겠지? 9번 안 맞네? 그럼 8번 드라이버 써보자. 걱정 마, 클레어. 이것도 안 맞으면 또 다른 것도 있으니까. 올리버. 이거 못 고쳐. 너도 알잖아. 나 드라이버랑 나사 되게 많아. 자잘한 속도. 이거 그냥 응급처치용이야? 올리버. 그렇게 부르지 마. 헬보브 식스 매뉴얼 구해볼게. 불법이긴 하지만 괜찮아. 올리버 그만해. 이것만 고친다고 괜찮을 게 아닌 거 알잖아. 난 대략 1년 정도 남았어. 대략의 의미는 확실치 않은 어림짐작이라는 거야. 그러니까 어쩌면 그 오랫동안 망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. 300일에서 500일. 너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네가 잘 알지? 901에서 1200일. 파이브들은 내구성이 더 좋은 일들. 우리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걸까? 누굴 사랑하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어.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하지? 그러니까 그랬잖아.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. 나 때문에 네가 힘든 게 너무 가슴 아파. 아무래도 사랑을 멈추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. 아니야. 나 괜찮아? 나 정말 괜찮아. 생각만큼 즐겁지만은 않을 걸 알아. 생각보다 어쩜 더 많이 힘들지 몰라. 사랑하는 게 너무 자꾸 자꾸만 낡아가고 시간과 함께 부족으로 가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. 혹시라도 너 원할 때 모두 멈출게. 내 어깨에 기대줘. 내게 안겨줘. 나로 인해 행복한 네가 되줘. 그게 언제든 네가 원하는 그만큼만 사랑할게. 네가 내게 허락한 그때까지만. 너와 나 잡은 손 잡고만 날아가고 시간과 함께 모두 저물어 간. 불구하고 사랑하려 해. 사랑하려 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야.
이제 그만하자. 더는 못하겠어.